아니 고기가 좀 맛이 있을 것 같아? 너무 빨리 뒤집었어. 응, 아니야. 그래, 지금이라도 서서서 해. 그래도 삼겹살 좀 맛이 있어야 되니까. 좀 더 치울게, 치우려면 좀 더 치울 거야. 자, 우리 저기 와이프하고 그냥 조용히 우울하게 좋네. 다 철수하고, 자, 건배 한번 하자고. 따뜻하고 좋구먼. 우리 저기 이 선글라스 맨길 한잔 하자고. 그래도 간만에 가족들은 뭐 이삼 대삼 모여갖고서 좀 복잡은 했는데, 아 그래도 뭐 좋지 뭐.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지만 맨날 좋은 것만 보여줄 수가 있냐? 안 좋은 것도 보여주는 거지. 물론 좋은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맨날 뭐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사람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맨날 좋은 것만 보여주면은 얼굴도 그냥 뭐 찡그린 얼굴도 보여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얼굴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어떤 저기 뭐야 자동차 리뷰하는 어떤 채널을 보니까 내가 저기 뭐야 그 친구 저 와이프를 항상 채널에 이렇게 출연을 시켜갖고 자동차 리뷰하는 출연을 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와이프가 맨날 출연을 하다가 나머지는 이렇게 핀복귀 시키더라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그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저기 와이프가 화장을 안고 생얼이다 보니까 잘 안 예쁜 얼굴을 영상에 이제 내보내기 싫으니까 그 와이프의 동의를 얻어갖고 안 내보내기 하더라고. 근데 그 이따가 이해는 해. 자기 그래도 이왕 영상에 나올 때 예쁘게 나오고 깔끔하게 나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우리 채널이 그런 채널은 아니란 얘기지. 우리는 뭐 예쁘면 예쁜 대로, 그냥 뭐 나쁘면 나쁜 대로, 뭐 그게 뭐 사람 살아가는 거지. 뭐 특별히 거기에다가 뭐 칠을 해갖고서 포장을 해갖고서 뭐 굳이 뭐 그렇게 좋은 것만 보여줄 이유는 없잖아. 그지? 야, 응. 나는 이거 딱 여기가 뒤가 좀. 아, 이 사람하고 장갑을 끼고 좀 하지. 그 벤손을 그렇게 하냐? 아니 사내가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저 주방 음식점 경험이 지금 몇 년이야? 30년 가까이 되는 사람이 왜 그런 걸 못하냐? 노후화 어디서 머리가? 왜 생각이 그렇게 못해? 딱 이거 딱 끝나면 원래 오늘 삼겹살 구운다면 준비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잠자대 좀 있으면 당신 보고 누우세요 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매가 나나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일을 갖다가 깔끔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식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네도 일을 무식하게 해왔고 나도 무식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도 막 다쳐 이럴 때. 뭐 현장에서 나도 지금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직장에서 이것저것 할 때 오시고 엉망이 돼. 막 그냥 뭐 흙에다가 뭐 흙수성에다가 뭐에다가, 왜 우리는 물건을 하나 들든 아니면 뭐나 묻혀야 됐든 간에 내 옷을 깔끔하게 해갖고 관리해갖고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사뿐히 드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냥 안아버려. 안아버려갖고 그냥 옮겨. 옮기고 막 설치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옷이 엉망이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몸을 안 아끼는 스타일이야. 그게 성격의 차이도 있는데 막 그래. 깔끔한 스타일이 못 돼.
그러니까 자네나 나나 하다못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아니요. 응? 일을 갖다가 무식하게 해오다 보니까 그냥 무식하게 되는 거야.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 잘 먹어 삼겹살. 야, 그래, 지금 안 춥지? 춥지가 않네. 따뜻해지나? 지금 아까 춥더구만. 근데 내 얼굴이 싹 타겠다. 오늘 저거도 안 했는데. 아, 3월 쪽 어떠냐, 그냥, 진짜? 아니, 지금 가을볕에 타면 진짜 까만깜짝이야. 아니, 춥죠. 그냥 뭐, 그냥. 근데 이게 햇빛을 저기 하면은 콜라겐이 다 빠진대. 콜라겐 피부가 탱탱한 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지. 주름이도 생긴다 그 말이야 이제. 아, 그래도 뭐 지금은 나는 딱 하나 지금 추구하는 게 하나 있어. 물어봐. 뭘 추구하는지. 내가 추구하는 거는 딱 그냥 나이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해. 그래도 10대부터 40대까지는 그래도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러니까 좀 활기왕성한 그런 나이잖아. 50대에 들어서면서 얼마큼 저 관리를 하고 자기들 갖다 가꾸냐에 따라 갖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난 무겁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한갑이 된다, 뭐 70이 된다, 80이 된다, 90이 된다. 나이가 먹어갖고 내가 나이가 먹어갖고 노화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나 이런 거 싫어해.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적어도 남자로서 또한 여자로서 그래도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거는 뭐 생각.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정신적인 생각, 그리고 표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습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정신증거하고 자기의 모습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표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 육체적인 면까지 해가서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를 더 더더욱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꿔야 된다. 응? 그래서 걸음걸이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예를 들어가고 70이야 아니면 80이야 75세야 75세기 때문에 내가 노인네 걸음을 걸어야 된다. 물론 체력에 따라가 사람에 따라가 그렇게 걸 수는 있겠지. 하지만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내가 75세가 아니고 85세가 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걸음걸이도 될 수 있으면 젊은이가 좀 걸어보자 그게 노력하는 거거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지. 또 이 뭐 기구를 들든 운동을 하든 헬스 운동을 뭐든 간에 뭔가 뭐 이렇게 그 걸음걸이에서 행동에서부터 뭔가 젊은 그런 색깔을 풍기고 싶다 그거지. 나는 그거를 추구하는 거야. 왜 나이가 먹는다고 해갖고서 노화된다고 해갖고서 나는 80이기 때문에 70이기 때문에 아니 60이기 때문에 이렇다. 왜 그렇게 추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또 멋지게 바꾸자는 거지. 잘 가꾸고. 그리고 화장실 가갖고 하다못해 소변을 보더라도 그냥 쳐져 소변 보지 말고 빳빳하게 아주 젊은처럼 그러니까 젊은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소변을 보자 이거지. 그렇게 하시오. 하체 확 쳐져 있지 말고. 대변도 붙어 있어. 장갑도 안 껴서 무식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 번만 무식한 말 더 해봐. 아니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잘 거기 꺼져 그만. 아 그 얘기가 아니고 내 말 잘 들으세요. 아니, 자네가 딱 여기냐고. 아니, 그러니까 자네가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 일을 갖다가 무식하게 한다는 거야. 그게 그거나 아, 틀려. 뭘 틀려. 내 몸 안 아끼고
한다. 그게 무식한 일을 한다는 뜻이야. 버프치나 메로치나. 아, 틀리지. 무식하다는 소리잖아. 사람 자체가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을 무식하게 한다. 일을 너무 아끼지 않고 이것저것 머리를 써갖고 장갑을 낀다든가 어떤 색깔 아이디어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육체적인 걸 투하를 해갖고 그냥 하는 게 그게 무식하게 일한다. 그 뜻인 거야, 이 사람아. 응? 진짜 그거잖아. 왜 고기 하나 굽는데 그럼 왜 다 같이 까지고 그러냐고. 있다고. 왜 뒤냐고. 장갑 꼈으면 안 됐잖아. 아, 막. 아, 근데 오늘 술 낫네. 응? 낫는 거 아니고. 윤희가 술 안 먹으니까. 막걸리 하고 지금. 맥주 하고 지금. 아니, 막걸리만. 윤희가 먹었으면 안 남았지. 걔는 예방주 때문에 지금. 그래도 걔를 저기 하니까 잘났어. 아무래도 윤희는 걔는 걔를 해달기에 어울려야 뭐 술을 먹지도 안 먹지도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어울리다 보면 다가 뭐 아니요. 지난번에는 나랑 추석 때 나랑 술 먹고 못 살라서 또 가서 성우한테 또 했더 사고 혜원이 뭐 먹고 싶냐 혜원이 또 나 먹고 그거는 예배 컨디션에 따라 틀리지. 그러니까 오늘은 예방접종 때문에 술이네. 근데 뭐 회사에서 다 나갔다. 근데 뭐 독감 맞는다고 자기가 안 걸리나 그러나 예방주냐? 아 독감은 코로나하고는 별개 상황이지. 감기가 다 들리지 말라고 그런 거야. 우리 엊그저께 그 영화 저기 그 유령 뭐 있었지 그거? 영화 어떤 거? 유랑인가? 유랑지구 그 영화를 봤는데 그건 사실 지구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야. 지구를 갔다가 말 그대로 자기 위치에 있지 못하고 태양계에서 떠나서 태양 이유가 있었잖아. 이유가 태양이 이제 저기가 수명이 다 돼갖고 이제 폭발 직전이라 너무 광선이 너무 세고 그리고 뭐 지구가 지금도 얘기하잖아. 오존층이 많이 파괴돼서 저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나는 그때 진짜 그 한마디로 욕한 거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기를 하면은 지구 오존층도 파괴됐고 그리고 이제 해도 태양도 이제 수명이 다 돼서 그게 언젠가 이제 저기를 할 수가 있다. 그거지. 폭발이 될 수 있다. 그래갖고 그 태양광이 너무 세가지고 지구인이 그 태양광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 있고 지구를 이 그 태양계에서 떠나서 우리하고 이제 제일 가깝지? 가깝지는 않아. 근데 이제 행성상에서는 태양계에서는 제일 가까운 목성 쪽으로 가는 거지. 이 지구에다가 저거를 추진력을 저거를 해갖고 동력을 달아서 움직여 가는 거지. 그거를 기발하지 않는. 그냥 그거를 갖다 한마디 요약하면은 위치야. 위치의 변화야. 그치. 위치의 변화지. 태양계를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나 이 태양계가 그만큼 이제 변화가 많이 왔다는 거야. 아니 위치의 변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어. 태양하고 지구하고 이 거리 위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 위치에 지구가 딱 있는데 여기 태양이 있어. 근데 태양이 수명이 닿아갖고 열이 확산시키는 요 위치에 있으면은 지구는 폭발해갖고 인류 종말이 와. 그렇지. 그래서 이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위치를 변환을 시켜갖고 목성 쪽으로 가까이 가야만 지구가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이동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요번에 그 영화란 얘기야. 위치의 변화. 네. 포지션을 딴 데로 가는 거지. 그 포지션에 있으면은 지금이 멸망하니까. 근데 이렇게 봤는데 세계상에 이제 기이한 장례 문화 있는데 진짜로 장례? 장례 문화. 죽은 사람들 장례.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한 알을 230만 원인가 260만 원인가 그렇게 하면은 화장을 해서 그 저거를 있잖아 유해를
저기에다 요만한 자그마한 이런 캡슐에다 넣어가지고 우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주 로켓 타고 우주에 가갖고 10년에서 거의 230년 동안은 지구 이 우주 공간에서 이제 돌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이제 저기를 해갖고 소멸이 돼갖고 진짜로 저기가 되는 거야. 소멸돼 버리는 거야. 영화야? 현실. 현실에서 그런 게 현실에서 그런 게 있다니까. 어느 나라에서? 미국 그쪽인가 외국이더라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무슨 유명한 감독하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영화 배우하고 그다음에 무슨 비행기 조종사 뭐 이런 사람들에 해갖고 1차 이제 저기로 올라간 게 있어. 근데 그 두 개가 갠 이제 저기래 우주 뭐 항공 무슨 이런 회사인데 그런 장면 나가 있는 거야. 로켓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근데 한 번에 갈 때 이제 많이 가겠지. 몇 백만 로켓을 쏴갖고 올라가갖고 인공위성이 이렇게 어디에 딱 가갖고 도는 거지. 근데 그게가 시속 뭐 200몇 킬로씩 달린대. 계속 다 같이 돈대. 돌다가 10년에서 거의 200 오래 있을 때는 200몇 년까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그건 말 그대로 무슨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서는 하늘의 별이 된다 뭐 그런 뜻. 그래갖고 근데 뭐 260만원이라도 비싼 거. 결국 돌아가신 분의 하다못해 화장을 해갖고 그 유해 그 낙골 가른 그 뼈 양이는 거. 그렇지. 그거를 갖다가 우주에 쏘아 올라갖고 우주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갖고 몇백 년 동안 한다. 그런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소실되는 거지. 소실되면은 이게 소각돼갖고 이제 없어지는 거지. 우주 공간. 결국에는 진짜로 죽어서 별이 되는 거지. 현이 왈 뭐라 그러지 않아? 살아서도 못 가본 우주 여행을 죽어서 하는 거네. 그렇지. 죽어서 진짜로 하늘로 가는 거. 저건 진짜로 그거는 하늘 죽어서 하늘 가는 거지. 하늘 나는 거.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죽어서 하늘에 가는 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를 갖다가 원래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또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3일 동안을 이렇게 의자에다가 앉혀놓는데 그래갖고 3일 동안은 이게 그 나라 그 민족이 저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 이제 육체 이탈을 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3일 동안을 진짜로 이제 돌아오나 안 오나 죽었나 살았나 이제 3일을 확인하고 8일 동안을 저기를 한 거예요. 장례를 8일. 그 나라마다 뭐 문화가 틀리겠지.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사람을 막 굉장히 막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그런 의식을 하는데 그렇게 8일 동안 하는 거 있고 또 어느 나라는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을 다 그냥 이렇게 앉혀놓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나라상으로서 세계에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병균 전파를 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는데 근데 막 이렇게 가갖고 막 같이 사진도 찍고 뭔데 시신이야 그냥 이렇게. 그니까 이 앞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 있잖아.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갖다가 로켓에 쏘여갖고 뭐 많은 시간 동안에 캔다는 그 부분 그거는 이제 굉장히 불쌍. 아, 그건 이제 그게 유해 자체가 뭐다 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이제 생사를 우주와 인간 인간이 돌아가셨을 때 사후에 어떤 일이 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유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뼈를 갈아갖고서 유해를 갖다가 그때 하던 그거는 그 뜻을 갖다가 그 사람 유해를 갖다가 우주 공간을 갖다가 여행한다 이거 그 변화는 없잖아. 변화는 건 없지. 근데 이제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저기를 해갖고 낙골 땅에 모신다든가 아니면 낙돌 뭐에 또 모시잖아.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떠한
하나에 또 이제 두 개를 차지를 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렇게 로켓으로 해서 하늘 나라에 가서 우주 공간에서 이제 저기를 대면서 일단은 자연 보존이 생겼다.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해라는 표현을 써 그렇게 했는데 뭐 실질적인 것은 유해라는 것보다도 그분이 그러니까 현 세계에 체급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사람이 살아오면서 우리 법을 얘기한 거야. 재판을 얘기하고 재판을 통해 갖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나쁜 일을 했을 경우에 재판을 통해 갖고서 어떤 뭐 권력의 힘이든 아니면 자기의 역량이 됐던 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영향에서 무지가 돼갖고서 실제는 범죄를 저지른 거지. 실제는 범죄를 저지렀는데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생명상에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논하는 생명상에서는 절대 자기가 지은 죄를 결코 피할 수 없다. 그 벌은 반드시 받는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생명상에서 받는다라는 어떤 책을 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현재에 보는 사회상의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거를 무지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가 지혜,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생명상에서는. 근데 다들 잘. 그러니까 생명상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누가 그걸 겁나 하냐고. 근데 그게 이제 사울 세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 지금 얘기했던 타임캡슬 그런 얘기 그런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떤. 나는 그 타임캡슬 그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외국에 외국 같은 거는 다 낙골매로 쓰잖아. 거의. 그래가지고. 아 그래 저렇게 하면은 일단은 그 수많은 납골묘 뭐 이런 것도 이제 지구상에 뭐 땅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죽어서 하늘에 별이 된다 그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도 나쁘지 않고 아니 그 가장 중요한 건 뭔데? 그렇죠. 아 가장 편하게 생각해야 돼. 가장 편한 거는 다 좋다 그래. 복잡하잖아. 어차피 뭐야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도 웬만한 낙골 땅에다가 모시려고 해도 생각을 해봐 200년을 모신다 그러면은 그 돈 260만원 더 들어가요. 현실적인 아 그게 거지. 뭘 중요해. 260만원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중요한 게 200년을 모셔? 200년을 모셔? 안 모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분에 대한 낙골면 모시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죽은 다음에 사후 말 그대로 사후 처리를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살아있을 때 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얘기고 아, 당연히 살아있을 때 중요한데 내 말은 살아서 죽어갖고 돌아가셨을 때 사후 세계에서 지금 사후 세계를 돌아가신 분 힘을 못 쓰거든요. 힘을 못 쓰는데 그거는 후손들이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후손들이 할 목인데 후손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네,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 뭘 저기 아, 인정하는 거지. 내 뜻을 아니, 따지지 말고 근데 아니, 나는 그런 문화도 있다 그거야. 하늘에다가 쏴올려서 우주를 돌다가 우주에서 사라지는 그런 문화. 아 좋다 이거야. 그다음에 오케이 사람 앉혀놓고 아니 오케이 인정 좋아. 인정 하는데 근데 돌아가신 그 분의 우주에 쏘아올라가고서 타임캐슬 태워가 그게 중요한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정할게. 자네만 인정할 테니까 좋다 이거야.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 이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아, 잘 살아야지. 돌아가신 분이 타임캡슬을 쏘아 붙이든 뭘 붙이든 간에 그 돌아가신 분이 그래. 진짜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분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남의 아픔도 알고 감사 열심히 사는 분. 사람 분이 그런 타임캡슬에 의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좋다 이거야. 근데 그 타임캡슬에 우주에 쏘아올린 그 주체의 당사자가 정말이지 나쁜 아주 치악의 나쁜 인간이다.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잘 되길 바라겠어? 우리가 현실 영화에 드라마를 찍더라도 말 그대로 그게 무슨 잘 되길 바라서 하는 거야. 그게 다 영업적이고 상업적인 거지. 아 그러니까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남한테 피눈물 내게 하지 말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그래도 자기 뭐 가족이 소중하듯이 남의 가족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것도 당신 부른다. 아니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사후 평가를 받자 이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계획과 그렇게 했어? 왜 돈이 나와? 내가 또 취했구만. 아니 뭐 하여튼간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저 행동하고 남한테 떳떳하게 될수 있으면 떳떳하게 완벽하게 행동할 수는 없잖아. 완벽할 수는 없어. 각자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인간이라는 두 글자에 걸맞게 인간답게 열심히 살아가고서 한 다음에 사후평가를 받아야지 살아있어가면서 진짜 뭐 이것저것 남한테 피해주고 남한테 악한 짓하고 개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 어떡해? 무슨 뭐 역같이 행동하고 나가고서 뭐 사후 뭐 무슨 뭐뭘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아 빨리 그렇잖아. 마셔. 아니 악인이 나쁜 짓만 하는 행동이 얘들하고 타임머신에 우리가 하나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본다고 쳐. 근데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 좋은 행동, 참저 사람 좋다라고 행동했을 경우에 사후에 그런 타인께서 했을 때참저 사람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개판으로 행동한 사람이 그런 행동했으면 아, 저그 사람이 좋은 데를 가게 되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그거는 그건 인과의 입법에 어긋나는 거지. 뭐 그거 알아서 저기를 하고 말 그대로 당신 말대로 인과 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달라지는 원인과 결과의 법이 안 맞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될수 있으면 열심히 살라 이거예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남은 마음도 다독거려 가면서 그치 이제 꺼뭘거 쓰다듬살 누가 이거 뭘거뭘거이 사람 어찌 표적 보면 되는 거지. 그거가 신경 쓰냐? 아, 쓰레기 어떻게 할 지가 뭐 알아 돌아가든가 말든가 뭐 신경을 써이 사람아. 거예요? 아저 기계라는 것은 있잖아. 저기 내가 이 이제 아저씨 막걸리 혼자 다 먹든 아니 그게 취해. 유튜브 기계라 저거로 기계라는 것은 내 맘이야. 내가 편집해서 카트 시키면 카트 시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그걸 그래. 아 그렇잖아 이 사람아. 뭐 기계 터득권 없어. 이제 아 끄라고. 그거도 안 뜨면 내가 편집 잘라오면 끝나는 거야. 그걸 뭘 빨리 빨리 쭉 마셔 가게. 끄요. 아 그렇잖아. 아이씨 이제서 금장. 해가 좀 근데 그러는데. 구름이 들어가니까 쌀쌀하네. 좋구만. 당신은 직업이 내 경험이 있잖아. 이렇게 입고 앉아갖고 사왔나? 에휴. 이 쓰레기 다 어떻게 할까? 뭔 쓰레기? 아 이거 다 어떻게 내려가? 말아 말아. 아니, 뚜껑에다가 그래봐야 씻겨놨네? 다 찍었네. 싫었지. 고기 이게 다 먹었어? 살아 다 먹었어. 없어? 응. 끝이야? 그치. 여기 있잖아. 끝이야. 이건 목살이야. 남는 거 아니야. 상자 끝이야? 끝이야. 고기 싫어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먹을 것도 없어. 난 배가 아유 내가 몇좀 맺자. 뭐 벌써? 야, 뭐첫 번째야? 이거 뭐이 영상을 뭐 10명이 보든 100명이 보든 아이 진짜 뭐 심해. 아니 이 영상을 100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그래도 사람인데 예의가 있잖아. 그럼 예의는 무슨 다 비워놓고 무슨 아다 예의를 비워놨어도 비워. 그래도 우리 저 유튜브 돈성TV 그래도 시청하시는 한분한분 아우 저 고마우신 분 아냐. 이럴 거야 저 스토브들이. 아 근데 그 고마운 분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사람은 예의는 제가 자빠져갖고 그냥 누워갖고서 나 몰라 하면 그거 되겠어?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럼 누가 그 구독을 해주겠어? 저 인간 되게 싸가지가 없네 그러지. 안 아, 빨리 그러겠어. 마무리해, 그럼. 아. 아 우리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됐어.